지금 이 상태면 괜찮죠? 피부 좋아 보이죠? 네. 근데 이 상태가 벗겨놓으면 붉은기에 잡티에 모공은 점점 날씨가 더워지니까 해벌레 벌어져 있더라고요. 코쪽 특히 요철은 더 도드라지죠? 기미 잡티 올라오죠? 야. 저는 톤이 좀 까무잡잡한 피부톤이거든요? 네. 그래서 피부톤 맞추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쵸. 이 자, 요 상태인데, 상태에서 그냥 지금 스킨 한 방울 안 올렸잖아요? 콩! 색감 한번 오, 보시고, 예쁘다. 콩! 색감 한번 완전 보시고, 핑크 톤업으로 아주 피부톤을 화사하게 싹 올려주는 거고요. 두드릴 지금 때마다, 눈치채셨어요? 광 올라오는 거? 두드릴 때마다, 야. 지금 눈 밑에 지금 저는 완전 움푹 들어가 있는 얼굴형이에요. 네. 그래서 여기 하이라이트 주고 저기 하이라이트 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약간 보습 성분으로 완전히 채워주면서 메이크업이 들어가고 기미 네. 잡티가 싹 커버가 되고 실제로 컨실러를 나는 없이 메이크업이 안 돼요 하셨던 분들도 네. 컨실러 성분을 아예 녹여놨습니다. 와. 그러니까 컨실러 과감히 내려놓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그쵸. 어쩜 이래요? 은영 씨 연애해야겠다. 아까 누가 너무 예쁘다. 그 얘기했어요. 그쵸. 우리가 오늘 방송 전에 연애해야겠다고. 아, 너무 이대로 예쁘죠. 있을 수 없다. 연애를 해야겠다. 자, 요게 혹시나 네. 걱정하실까봐 막 끈끈한 거 아니야? 되게 달라붙는 광이 아니야? 후루룩. 어머머머. 후루룩. 뭐 떨어져 버려요. 이게 보습광이라서 그래요. 수분 네. 베이스라서. 오일 끈적이지 베이스가 않아요. 아니라서. 네. 이 상태로 여러분 하루 종일 메이크업 하시는데 볼록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니까 더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고요. 네. 지금 눈 아래 잡티 커버 싹 됐죠? 그쵸. 요렇게 메이크업이 하루 종일 유지가 된다는 거죠. 맞아요. 봄이니까 결혼식 많습니다. 외출할 일 많습니다. 칙칙한 얼굴로 나가면 아무리 헤어스타일링 예쁘게 하고 뭐 속눈썹을 붙이고 뭘 해도 얼굴 피부 결이 안 좋으면 사람이 아파 보여요. 안 근데 그게 돼요. 예. 아니라 완전 촉촉하게 쿠션 우리 고마세 쓰잖아요. 근데 커버까지 잘 됩니다. 커버와 있어서는 베리떼 중에서도 최다 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다 커버 확인하시면서 들어오세요. 지금 뭐가 고민이세요? 기미 잡티요, 눈밑 팔자주름이요, 주름, 모공, 트러블 흔적, 블랙헤드, 밀착력까지 싹 잡았고요. 다 돼요. 빛톤은 완전 핑크톤업으로 너무나 봄에 화사하게. 심지어 저 너무 좋았던 게 스웨프루프. 지금 아마 구매하시면 쿠션 저희가 6개 드리니까 아마 여름까지 쭉 쓰실 겁니다. 아니, 그런데 오늘 40도의 낮에도 사우나. 반팔을 입고 나와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이제 곧 그쵸? 여름이 올것 같은 느낌인데, 네. 메이크업이 잘 무너지죠? 아예 40도의 고온의 사우나에 들어가서도 네. 화장이 무너지지 않는 결과치를 가지고 있는 게 베리떼 오로라 쿠션이다 보니까, 네. 봄, 여름에 어떤 쿠션 쓰시겠습니까? 커버는 잘 그러니까요. 되는데 얇아요? 커버는 잘 되는데 촉촉해요? 커버는 잘 되는데 무너지지 않은 스웨트프루프의 결과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. 딱 좋아요. 딱 오늘 들어오세요. 좋아요. 딱 좋아요. 왜냐하면 저희 오늘 영원히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건 저희가 완전 다 끌어모아왔습니다. 기본적으로 쿠션을 보시면 하나, 두 개, 한 박스 시중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. 세 개, 네개한 박스 네? 따로 구매하지 마세요. 오늘 들어오세요. 다섯 개, 그리고 무조건 여섯 개의 쿠션을 챙겨드리는데 무조건 이렇게 드리는 게 진짜 손에 이제 꼽습니다. 영원히 마지막 재방송도 없습니다. 저희 한달 만에 가지고 왔어요. 직접 방송 때도 기초 제품 못 챙겨드렸거든요. 네. 세럼 크림 기능성으로 챙겨드리고 옆으로 와주시면 아우 선스틱 따로 사야 되는데 저희 그냥 챙겨드릴 거예요.